계급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계급이 나눠지고 그 계급을 부셔버리려고 하는 이야기라. 그래서 역삼각형으로 점점 좁아지는 거죠. 산소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무기고 유석의 입장에서는 이 산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인간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. 마도 특별구역에 사는 사람 같고 통과할 때는 QR코드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들이 좀 특별했었던 것 같고요.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은 없다. 난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야. 천명그룹의 후계자인 유석은 산소를 무기로 해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제가 추진하는 이주 계획과 아버지인 유 회장님과 정부가 추진하는 그 이주 계획 사이에서 좀 갈등을 빚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. 유석은 이제 자기만의 신념이 확고한 차별은 있어야 된다.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. 그런 점들을 어떻게 잘 표현해 내야 되는 게 저의 임무였던 것 같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고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던 것 같아요. 그 마음들을 조금씩 See you on.